우리 고추사 선생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이제 쫓아와 봤는데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1점은 왜 그러냐? 아우 공포 분위기 조성이야.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못 살겠어. 또 1점 감점은 뭐냐? 맛있는 거 잘 안 줘. 그래서 1점 감점이야. 안녕하세요. 우리 김은규 선생님이 저 이제 오늘 솔로몬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와주실 것만 감사해요. 그죠? 김은규 선생님 정말로 대한민국에 진짜 이름 있는 우리 최고의 공사님 아니십니까? 그죠? 최고의 박수고 최고의 공사고 최고의 대마사고 정말로 좋으시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 백서에 나오시는 선생님들 다 이쁘게 봐줘야 되지만 특히 김홍기 고춘자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씹었는데 누님은 그렇게 칭찬만 하면 내가 이상해 하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이잖아. 그래 어쨌든. 우리 누님도 참 진짜 사람이 항상 보고 인자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됐지만 언제 봐도 서로 양보심 배려심 뭐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만족해? 만족해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내 나를 구박해요. 말 똑바로 못한다고. 아니 그것도 방송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왜 여러 사람이 보는 거니까 뭔가를 갖다 그래도 좀 뚜렷하게 또박또박 하게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난 그러라고 이제 조언을 하는 거지. 같이 오래가고 싶은 거야.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찾으니까 마음 봐서 이게 정 아닙니까? 그죠? 맞죠? 서로가 이게 정이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 방송을 하면서 만나서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만나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우리 한 분이야. 그분 여러 100분 중에 한 분. 영원히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러고 칭찬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또 내가 할 적에 누님이 쫓아와서 이제 깽판을 놓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러면서 네가 못 맞춘 그게 하나 있는데 이러면서 어쨌든 너무 좋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예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그만 예 감사합니다.